우리 집 꽃순이가 벌써 어물였네요. 오늘 해가 반짝하지 않다고 꽃을 활짝 펴주지 않네요. 오늘은 우리 집 나름 목대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조금은 목대가 있는 아이들. 얘는 훈공작이에요. 참 곱상하니 예쁘죠? 묵을 대로 묵어서 핑크핑크하게 지금 예쁘게 화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두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외두로 키우고 싶은데 요 옆에 아이도 똑같이 이렇게 쌍두랍니다. 목대는 튼실하죠. 이 아이 이제 하엽이 많이 졌네요. 카메라 든 김에 하엽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이 하엽이 질때 그냥 입장을 뚝뚝 따버리면 지금 보시면 가까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목대가 가지런하죠. 나름대로 울퉁불퉁하지 않잖아요. 두꺼운 입장을 뚝뚝 하엽이 좀 생겼다고 뚝뚝 따버리면 거기서 목대가 얇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목대가 요 밑에는 굵었다가 좀 올라가면서 얇았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입장을 잘라낸 게 보이실 거예요. 하엽이 두꺼운 아이들은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 하엽이 자연스럽게 잘안 져요. 이렇게 오래 이게 붙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절반은 하엽이고 절반은 아직 살아있는 이파리죠. 이럴 때는 억지로 이걸 떼버리면 그래 거기서 목대가 울퉁불퉁해지고 안 이쁘게 자라거든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여기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면 하엽이 조금 더 짧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길었을 때랑 하엽이 말라서 떨어지는 시간이 더 짧아지면서 영양 손실도 줄여주고 더 자연스럽게 하엽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목대도 가지런히 예뻐진답니다. 지금도 얘가 목대가 굉장히 두꺼워요. 오른쪽 애보다 왼쪽 아이가 훨씬 목대가 굵거든요. 또이 아래쪽에 있는 하엽도 같은 방법으로 제가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놓으면 아래쪽에 있던 아이들이 이게 새 잎들이 살아있는 잎이 빨리 떨어지겠죠. 보세요. 이렇게 있던 잎들이 이제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좀 목대가 조금 더 길어지면서 지금 목대가 한 3cm 정도는 돼요. 근데 이파리에 묻혀가지고 지금 잘안 보이지만은. 그렇게 하엽을 유도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하엽이 지면서 목대도 예쁘고 매끈한 목미녀가 된답니다. 이 아이는 도민이에요, 도민. 오래된 지금 목대 보시면 목대가 뭐 울퉁불퉁하거나 그렇지 않죠. 지금도 하엽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엽이 붙어 있는데 이 하엽들을 제거할 때는 항상 이렇게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 바짝 말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해야만 목대들이 이쁘게 사람도 목에 주름이 있으면 덜 이뻐요.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한창 꽃대 올리느라 다육들이 이제 지금 이것도 거의 이 수준이면 뭐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목대가 가지런하니 예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도민이에요. 제가 통통한 아이들을 좀 좋아하는데 이 아이가 통통하죠. 오늘은 그냥 하엽 제거하는 걸로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